안녕하세요. 본티비 디렉터 창원입니다.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. 한동안 그 외부 컬러보드 세미나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본티비 촬영을 조금 못했는데요. 이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앞전에 두 달 전에 그 혹시 개나리 컬러 아직은 업로드가 안 된 상태인데 그 개나리 컬러를 연출해 드렸던 모델 분이세요. 지금 컬러도 굉장히 좀 예쁘지 않아요? 앞전에 어떻게 시술이 들어갔냐면 그대로 가로선이 그대로 보이죠. 버진 이만큼 자라 있으시고 맨 윗단만 위빙 칩을 이렇게 형태선을 따라서 이제 모발이 내추럴 볼 된 상태에서 위빙 칩만 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옐로우로 개나리 컬러를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이 안쪽까지 전체 풀헤드를 전부 다 발레아주 스타일로 연출해 볼 거고요. 이렇게 햄라인을 따라서 70도 후대각 사선 방향으로 해서 이 페이스라인에 커버할 수 있는 이 하이라이트 라인을 줄 거예요. 또 위쪽은 위빙 칩은 넣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후대각 사선으로 굵직하게 발레아주 테크닉을 좀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필요한 도구와 이제 재료를 알아볼 텐데요. 오늘도 화이트 블리치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산화제는 6%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컬러보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지금 앞전에 그 탈색 이력이 있고 데미지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가수분의 케라틴 리커버리 멀티 부스터 이거를 탈색약에 5에서 10% 정도 믹스해서 모발 좀 안정화를 시켜줄 겁니다. 탈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은 기본 비율 1:2 정도. 발레아주 작업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이 블리치제의 점도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앞전에도. 그래서 일단 1:2로 기본 스탠다드로 탄 다음에 점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도를 조절해서 오늘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블리치제 100g 20볼륨 6% 산화제 200g 보시면 점도는 한 이 정도 끈적끈적하게 조금 되다 싶을 정도. 파팅은 딱 2등분 센터 파팅 할 거예요. 이렇게. 하지만 위쪽에 자연 가르마 내추럴 풀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양쪽 비율 정확히 하셔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라인 한번 보세요. 약 70도 가량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오늘은 백에서부터 진행할 게 아니고 사이드부터 퍼스트 터치를 사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상태에서 이어 백포인트에서 딱 반을 나눠줍니다.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사이드 쪽 이 페이스라인 쪽에는 조금 얇은 붓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. 디테일하게 얇은 붓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잘 텐션 유지해서 첫 번째 터치는 뿌리에서 한 2에서 3cm 떨어진 부분에서 퍼스트터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차점차 두피 쪽으로 가까이 가주는 겁니다. 오늘은 이 블리치를 조금 도톰하게 들어갔어요. 입체감을 조금 그 섀도우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두껍게 라인을 들어가겠습니다. 45도 각도 유지해주시고 살짝 텐션 주시고 그대로 오늘은 V 테크닉 V
3분의 1 지점까지 V라인 그려주시고 밑에 쪽은 전체 터치해줄 거예요. 이렇게 V를 그렸으면 주의사항 뭐가 있죠? 뭉친 부분을 빼꼼으로 햇빛질로 펴주세요. 기존에도 한 끝에 쪽은 한 17레벨 정도의 블리치 레벨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약 블리치를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. 색칠만에 약에게 붙지 않게 오늘은 이렇게 비닐을 해줄 겁니다. 터치인데 내가 위에 면과 밑에 면을 전부 다 빼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블리치를 찍으셔서 보드판에 바닥면에 발라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터치해주시면 윗면, 아랫면이 전부 다 균일하게 발립니다. 페이스라인 쪽에 약간 요즘 뭐 컨투어링 컷 뭐 이렇게 많이 해서 레이어드가 많이 져 있어요. 그런 부분이 모발이 삐져나온다라면은 최대한 가까이 잡고 예, 텐션을 유지해 주시고 약터치를 해주시면 예, 편합니다. 욕심내서 바르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펴서 바르듯이 터치. 이건 좀 도톰한 빗살로 묵직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V테크닉 3분의 1 지점까지 그어주시고 붓에 약액이 없을 때 그대로 백빗질.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V라인이 없어지니까요.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장갑에 묻은 블리치젤은 닦아가면서 해주세요. 그래야지 얼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1. 비닐을 얹어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. 누르지 않아요. 네. 누르지 않고 가볍게 살짝 얹어주세요. 자, 이제 샴푸하고 나온 상태에서 지금 한 50% 정도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입체가 두 달 전이죠. 두 달 전에 시술을 할 때 뿌리 쪽을 약간 다크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2에서 3cm 지난 시점에 살짝 붉게 빠졌어요. 이거 브라운의 약간 인공색소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똑같이 뿌리 쪽 컨트롤 할 때 한 6레벨의 황갈색 정도로 해서 그라데이션 작업 여기 진행하겠습니다. 이 밑에 부분까지. 그리고 오늘은 컬러는 약간 민트 아이스크림 색을 해볼 거예요. 민트 아이스크림. 약간 애쉬에다가, 그리고 블루, 그리고 그린.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믹스해서 민트 아이스크림 색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약을 터치하기 전인데요. 브로킹은 3등분. 1, 2, 3. 오늘도 약간 웨트한 상태에서 약 터치가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약은 총 두 가지로 해서 뿌리에서부터 한 대략 5cm 정도 터치한 다음에 빗질 그라데이션, 그 다음에 끝에 쪽 이렇게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터치할 때는 항상 여유있게 2에서 한 3cm 정도 오버랩, 기존에 발랐던 쪽을 오버랩 시켜줍니다. 두 가지 이상 염색을 들어갈 때는 어두운 색이 먼저, 그리고 그 다음 밝은 색 순으로 돌아갑니다. 모든 시술이 끝났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웨이브 드라이를 안 넣었어요. 왜냐면 입체감과 이 그라데이션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. 솔직히 만약에 입체감과 그라데이션이 잘 못했다 라고 하면 웨이브를 넣겠는데 스트레이트를 한 거는 제 자신감입니다. 손결 빗으로 한번 빗질 한번 해볼게요. 어떠세요? 섀도우적인 느낌의
위에 포인트 컬러,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민트 아이스크림 컬러. 오늘은 이렇게 아까 발레아주 작업 간단하게 한번 작업했고, 두 번째에서는 민트 아이스크림 컬러로 두 가지로 탔어요. 뿌리 4에서 5cm, 그리고 끝에 쪽 민트 컬러, 이렇게 두 가지로 믹스해서 했고, 중간 부분에 이 그라데이션은 웨트한 상태에서 발랐기 때문에 굵은 도끼빛 같은 걸로 그라데이션 빛을 해줬고요. 아까 비포 사진 분리치를 빼고 난 다음에 뿌리에서 한 3cm 밑으로 붉게 빠졌던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다 커버가 됐죠. 뿌리 쪽은 살짝 노랗게 빠졌었고요, 그 밑에 쪽은 약간 붉게 빠졌었어요. 이거를 6레벨의 황갈색과 그리고 블루, 조정색의 블루를 믹스해서 최대한 톤을 맞춰줬습니다.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외부 세미나나 이렇게 동굴에 특수 컬러를 작업을 하는데, 대부분 한 7, 80% 원하시는 컬러가 약간 애쉬 퍼플, 애쉬 핑크, 코토리 베이지, 이런 색깔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조금 저도 너무 질린 상태였어요. 그런 색상들이. 그래서 오늘 갑자기 딱 떠오른 색은 민트 아이스크림 색상이었습니다. 예쁘지 않나요? 또 이 카키빛이랑은 또 약간 퀄리티가 달라요. 약간 밑에 애쉬와 블루와 그린이 세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빛에 따라서 이 반사빛이 굉장히 예쁘게 표현될 겁니다.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색깔로 해볼지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혹시나 보고 싶은 색상이 있으시다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본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